호반을 가로지르는 멋들어진 천수교 위를 걸어보세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화보가 되는 그림 같은 풍경. 최고의 인생 사진 명소. 전주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덕진공원입니다. 덕진구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관광지 중에 한 곳이죠. 입장료가 없어서 좋다는 거. 그렇지. 사람도 별로 없고 한적하다는 거. 입장료 무료, 주차료 무료인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주의 덕진공원입니다. 가을에는 단풍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수양버들 벚꽃나무가 늘어서고 5월이면 참포와 연꽃이 수면을 메우는데 특히 덕진연꽃은 정말 유명합니다. 전주의 명물이기도 하죠. 춘향이 같아요, 춘향이. 향촌의 작은 숲을 연상케 하고 전통 정자와 창포 늪을 조성해서 굉장히 한국적이며 호반을 가로지르는 이 현수교는 경관을 돋우는 명물입니다.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지요. 연꽃이 피는 시기에는 호수 안쪽이 온통 연꽃으로 덮여서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은 장소예요. 여기 너무 걷기 너무 좋다. 여름에 오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여기 조용하게 연화정 도서관. 연화정 도서관, 연지교의 현옥 건물을 만들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무료입니다. 가만히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곳이며 어디에서 찍어도 화보가 되는 곳입니다. 이 다리 위도 포토스팟이에요. 여기서 사진 한 컷 찍어보세요. 무장의 길로 휠체어나 유모차도 문제없어요. 연꽃이 필 때 다시 오리라 다짐을 해봅니다. 어디에서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죠. 또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도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오면 진짜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한복을 왜 입고 왔냐? 이곳에 사진 명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곳인데요. 인생 사진 몇백 장도 넘게 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림같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곳 저곳에서 다각도로 찍어보세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은 요거예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멋진 인생 사진 남겨보세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있는 나무 뒷길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근처에 산다면 정말 자주 왔을 것 같아요. 걷기 좋은 힐링 장소. 저녁에는 조명이 들어와 야경 명소로도 손꼽히는 곳이에요.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명소이면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주 덕진공원. 꼭 가보세요.